5번의 장식 기능상 대칭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사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또 비대칭 삼각형도 있는데 오늘 만드는 삼각형은 거의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운 좀 길쭉하고 좀 뾰족한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대칭 삼각형을 만드실 때는 정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시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삼각형은 정삼각형보다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드셔서 삼각형이 뾰족하고 높게 올라가는 모양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점수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 모양은 대칭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방형으로 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아닌 이 뒤쪽에서부터 시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가운데가 아닌 이 뒤에서 3분의 1 지점 뒤쪽에서 약간 5도에서 3도 정도 아주 조금씩만 뒤로 넘어가게 시작하실 거예요. 이쪽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시작, 제일 긴 기둥이 올라올 거고 그 옆으로 이 부분에 넓이를 정하는 아이들이 두 개가 오게 될 거예요. 자, 기둥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기둥은 완전히 90도가 아니고요. 살짝 뒤로 넘어간 듯한 느낌으로 조금만 기울여져서 꽂을 거예요. 옆에서 보면 살짝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충분히 꽃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직각보다는 뒤에서 넘어지듯이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을 풍성하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살짝 뒤로 넘기는 일방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됐어요. 이제 다른 꽃들은 이것보다 높지 않아요. 이것보다 점점 키가 작아질 거고 다 아래로 앞으로 나오면서 꽃을 꽂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번이라면 넓이를 정할 수 있는 이 수평형의 꽃들을 두 개 꽂아야 되는데 얘는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의 꽃 색깔을 똑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똑같은 거는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야겠죠? 얼굴의 사이즈가 비슷한 친구들로 조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꽂지 마시고 전송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옆에 넓이를 정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랑 똑같은 라인에 내려와서 수직을 만들고 꽂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로 길쭉한 오 같은 느낌이었죠? 자, 높이, 넓이를 정했다면 이제 폭을 정할 건데 이 앞에 작은 친구를 꽂아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친구는 맨 앞에 오게 될 건데 이 수직으로 올라간 친구와 정중앙에서 같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그리고 이 2번하고 3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운데에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포컬 포인트를 꽂아줄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꽃 중에서 가장 예쁘고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소재를 매스를 꽂아줘야 돼요. 친구는 45도 각도에다가 꽂아줄 건데 이 밑에 폭을 정하고 높이를 정한 친구보다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연결해 줄 수 있고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로 꽂아줄 거예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요. 너무 뚱뚱해지지 않고 납작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1번과 2번, 1번과 3번 사이에 매스로 2개 혹은 3개씩 칸을 나누듯이 채워줄 건데 여러 개의 꽃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2개 혹은 3개만으로도 이 선과 이 선을 보이지 않는 그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골격을 만들 때에는 꼭 장미나 얼굴이 큰 아이들, 백합이나 그런 아이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높이 저는 2개로 나눠서 할 건데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하나, 둘 이 정도 꽂으면 되겠다 라고 표시를 살짝 하셔도 좋고요. 대칭해야 되니까 길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따로 자르면 자꾸 길이가 바뀔 수 있으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대놓고 자르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하나를 넣을 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방사 아시죠? 방사를 지켜가면서 꽂을 거예요. 이제는
뒷판을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층하고 이 층하고 사이에다 꽂아줄 것 같아요. 당연히 짧아져야겠죠.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갈게요. 이제 모양만으로도 뒤에가 삼각형이 된, 이등변 삼각형이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를 채워주냐면 이 부분, 요 부분을 채워주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과 이 꽃 사이를 누굴 채워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돌격을 만드는 거는 매스플라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 빨리 70% 이상을 써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자, 이제 가장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백합을 쓸 건데요. 백합이나 리시안서스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얼굴이 크고 너무 예뻐요. 근데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장미보다 얼굴이 크고 예쁘다면 그거를 포컬 포인트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백합은 몽우리가 아직 다 피지 않아서 포컬 포인트로 사용하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 장미 높이와 이 포컬 포인트 사이에다 그냥 꽂을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여기는 약간 0도에서 3도, 여기는 45도라고 치면 꽂다 보면 그냥 다 일자로 꽂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도 분명히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로 꽂는 거는 아니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인 자체가 약간 삼각형 느낌이 있어서 가운데 꽂았더니 여기 뒤에 부분까지 채워주는 느낌. 백합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이거를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뭔가 너무 투머치다 할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따로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장미가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니까 이런 아이를 버리지 말고 사이사이에다가 어린지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이 친구를 사이사이에 큰 골격대로 좀 꽂고 있어요. 장미와 장미 사이에 또 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밖으로 퍼지는 느낌이니까 뒤로 돌려서 채워졌죠? 조금 더 뭔가 삼각형의 느낌을 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왜냐면 아직 백합이 몽우리들이 많아서예요. 뾰족한 부분이 우리가 돋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은 친구들 다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잘라진 아이들도 포컬 포인트 근처에다가 이런 색감을 넣어주면 포컬 포인트가 조금 더 돋보이게 되거든요. 작은 친구들도 안쪽에 꽂아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색깔이라든지 크기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얘는 대칭이니까. 여기에 똑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너무 큰데 이거 작은 애들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꽃 이렇게 길게 피려고 하는 아이 있어요. 사이에다가 색감 맞춰주는 용도로 색감을 맞춰주는 용도로 넣었어요. 그럼 뒷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옆에 그 볼륨을 채워주는 거를 지금 백합으로 다 채워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는 꽃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국이 있고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있고요. 유칼립투스, 편백도 있어요. 근데 편백이라든지 유칼립투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뻗은 편백 같은 경우는 라인 소재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체 재료 중에서 3번만 들어가거든요. 세 줄기 정도. 근데 이걸로 다 라인을 세우고 이거는 아니고 속을 메꿔주고 보완해주는 역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쪽에서 이 부분을 좀 채워준다거나 왜냐면 줄기가 많이 노출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일 때 그런 거를 이런 편백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카네이션으로 자리를 한번 채워볼게요. 카네이션은 이렇게 너무 얼굴이 작은 것밖에 없다면 여기 옆에 돌리면서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몽우리들 다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두 개 정도는 달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허전하다. 그럼 여기 이런 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크죠? 그럼 약간 뒤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친구들은 직선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고 해주시고요. 둘 다 써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만 쓸래 하나 과감하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이거 두 개 다 쓰고 싶어. 그러면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고 보니까
얘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인데 사실 이 백합이 더 커서 여기가 더 두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얘하고 얘하고 잘 엮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뭔가 부피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제 밑판 이 폭과 넓이를 정했던 이 아이들 사이사이를 우리 카네이션이 채워볼게요. 여기도 넓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좀더 채워주시면 좋고요. 이제는 소국과 우리 그린들을 넣어줄 건데요. 소국은 위쪽에 꽃이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달려있다면 좀 제거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 카네이션이 그 필러들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위쪽에 좀 살려줄 건데요. 여기 장미와 장미 사이에 아주 높지 않게. 그래서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색감으로 이미 이 뒷부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약간 이 친구 자줏빛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갈라져 있는 그 라인을 쓰실 때는 과감하게 하나를 자르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지 않아도 양쪽에 들어가도 괜찮네 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포커라고 이 폭을 정했었던 친구 사이가 되게 허전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면에 오는 꽃들도 필러들일지라도 신경 써서 좀 크고 예쁜 아이들 단 하나를 넣더라도 좀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국이 굉장히 크고 예뻐서 필러답지 않게 부피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이 꽃과 꽃 사이들을 채워줄 거예요. 감사 잘 지키시고요. 모든 필러들이 길이가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린 소재들로 저희를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아이들도 사이사이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끝에가 휘어진 아이들은 조금 마사지 하셔서 라인이 좀 뻗은 느낌을 나게 해주시고 너무 구부러졌다 그러면 윗부분을 좀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소재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줄기 끝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자연줄기 끝을 자르지 않은 상태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 건 조금 뒤에서 물러나서 줄이 맞았는지 한 번씩 보시고 골격은 이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무리 많이 수정한다고 해도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골격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수정이 가능해야지 골격을 자꾸 수정하다 보면 모양이 틀어지게 돼요. 하나 뽑으면 또 하나 치워야 되고 왜냐면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뒤에 키가 큰 친구들은 줄기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어져 보이는 역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그린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리듯이 채워주시면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큰 친구는 이 뒤에서 위에도 좀 단단하고 꽉 찼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위에다가 채워줄 거예요. 그 대신 꼭지점은 이 장미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셔야 돼요. 한번 옆모습을 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높이는 달라졌고 그리고 앞에를 보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죠. 아이들이 혹시 색깔이 조금 더 이쪽이 부족하다 싶은 데는 그때 필러로 조정을 하시거나 무게감을 바꿔주시는 거지 지금 당장 뭐 다른 친구들을 넣는다고 해서 골격을 바로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30분 안에 해야 되거든요. 30분 안에 하려면 이미 10분 안에 골격을 만들어 놓고 다른 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린들도 너무 양이 많으면 좀 이렇게 수술 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대칭 삼각형이기 때문에 좌우의 색감이라든지 볼륨감을 대칭되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똑같은 사이즈나 똑같은 컬러의 꽃을 동시에 놓고 같이 자르는 거나 길이를 꼭 대보고서 렌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각형의 느낌은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돋보이게 딱 나오게 모양이 잘 보이니까 주위에서 연습해보시기 바래요.